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오늘은 스포츠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아, 이제 라디오 뉴스도 다 끝났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촬영하는 목적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그 여름밤에만 할 수 있는 뭐 이벤트 추억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동네 사람들 다 불렀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가족들 그리고 저희 애들도 지금 와 있는데 이제 가면 될까요? 제가 이제 다 끝났거든요. 날아온다. 날아온다. 여기 가까이 오고 있어. 제발 알아. 반짝거려. 저기 반짝거려. 우와. 저기도 있다. 와, 정말 반짝거린다. 오, 진짜 정말 밝다, 그렇지? 여기도. 무섭겠다. 별 아니에요, 별? 제가 오늘 동원을 좀 했습니다. 어디 좋은 데 가는데 혼자 갈 수는 없어서요. 뭘 하는지는 모르죠, 아직까지. 일단 좋은 데 간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아니면 못 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름밤에만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전문가 선생님 한 분하고 동행을 할 거예요. 자, 저기 김대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하러 가요? 혹시 반딧불이라고 알아? 오. 오늘 반딧불 보러 간다. 반딧불이면 되게 멀지 않아요? 지금 이미 9시가 넘었는데. 해가 지고 네.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반딧불이 어때? 반딧불이 어때? 얘들아 반딧불이 어때? 궁금해. 자, 우리 반딧불이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진짜 야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간다고 해서 나와줄지는 의문이에요, 사실상. 자, 일단 희망을 가지고 자, 비는 마음으로 자, 제발 갑시다. 갑시다.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태어나서 반딧불이라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책에서 보고 그다음에 영화에서 보고 제일 많이 보기는 애니메이션에서 보고 어릴 때 본 기억은 있죠.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네. 봤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으로서는 반딧불이가 살고 있는지도 몰랐고 대구에 거기다가 이렇게 가까운 근거리에 반딧불이가 있는 게 되게 신기하긴 해요. 네. 근데 오늘 만약에 가서 못 본다면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하고 어렸을 때 봤을 네. 때 조금 추억이 있다고 한다면은 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나요? 본인의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하죠. 그 반딧불이 본 적은 있으세요, 두 분? 아니면 애들하고 같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난 본 적 있다. 진짜? 어? 동훈이 봤어? 어디서 봤어? 매우촌에서 안 깜깜할 때 매우촌에서 반딧불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애니메이션, 영화 이런 데서나 봤지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대구 변두리에서 살았는데 제가 그때는 종종 봤던 것 같아요. 불빛이 커요? 불빛이 커요. 생각보다 커요? 네, 생각보다 깜깜한 밤에 보면 되게 선명하게 보여요. 막 변화를 나네요. 과연 지금 오늘 날씨라든지 엄마 왜 아빠한테 그렇게 말해? 어떻게? 아빠한테 그렇게 말해. 아 지금 방송용으로 제가 존댓말 하니까. 아 평소에 안 말했어. 네. 이거나. 역시 애들은 솔직한.
대구인 건 모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김대일 선생님, 짧은 유의사항 설명을 드릴게요. 반딧불이는 기수로 의사 표현을 하는 곤충이기 때문에 저희가 휴대폰이나 이런 불로 비추면 안 되거든요. 여기 있는 친구들도 휴대폰이나 이런 밝은 걸로 비추면 안 돼요. 어두운 데 가시면 눈이 적응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걸어가면서 보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까 보였어요, 여기서? 아유, 방금 깜빡깜빡 하는 거 봤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지나갈 줄 알았는데 차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뭔가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를 여기 멈춰 세우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둠 속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죠. 가실까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저기 오, 장난이다. 저기 봐, 저기 봐. 우와. 우와. 오, 저 도마 같다. 오, 맞다. 몇 마리 도대체? 진짜 처음이야. 오늘. 고기도 있다. 오, 저기 봐. 어, 저거, 저거, 저거. 움직여, 움직여. 어, 위로 움직여. 뛰어올, 위로 간다, 위로. 어,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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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가까이 잡아야 되겠다. 어, 잡아야 되겠다. 어, 잡아보자. 잡아야 되겠다. 오, 나가야 되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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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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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자. 지금 전원 켜도 될까요? 그런데 하려면 저기 다리 밑에서 하시는 게 안 나요? 아 근데 지금 채집하는 거를 조금 찍어야 되는데 그림이 하나도 안 당겨가지고요. 여기서는 저기 짧게 조명을 켜고 저기 애들하고 반응 인터뷰를 방송 하고. 보시고 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방송을 보고 정말입니다. 아. 여기 있어? 여기 네. 어딨냐? 원래 날아다 차 잡았나? 네, 잡았어. 어, 너 잡아. 통영의 차. 여기는. 네, 너 진짜 작다 진짜. 이번에도 기다려봐. 됐어? 나도. 자, 불 꺼보자. 불 꺼봐 이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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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같아. 많이 빛나지. 진짜 반짝거린다. 아, 신기하네 진짜 이거. 어렸을 때 봤던 네. 거랑 비교해서 어때요? 아 근데 그때하고 좀 다른 것 같은 느낌. 왜? 그때 내 기억 속에는 약간 초록 푸른빛이 좀 섞였던 기억 나는데 진짜 이게 이건 노랗... 백을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오늘 반딧불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자. 우리 이제 반딧불이를 관찰을 했으니까 다시 자연으로 보내줄까요? 네. 네. 저쪽 안쪽으로 가요. 자, 안... 저도 읽어보니까 한 15일밖에 못 산대. 그러니까 자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센터 같이 가세요. 네. 신기했어요. 아 진짜 뭐 애니메이션 한 장면처럼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게 너무 신났어요. 애기들보다도 신난 것 같아요. 꼭 프레쉬를 누가 저 안에서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지금 저는 이렇게 봐도 7흙이에요. 근데 가까이 다가가야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딧불이는 정말 보기가 힘들지만 본 사람은 그 황홀함 정말 이 생에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조금 전에 우리 반딧불이를 보고 네. 또 여름철에 우리 김대일 선생님을 모시고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름철 별자리 보러 왔습니다. 여기는 대구의 최정산이라는 곳으로
여기 지금은 구름이 조금 있지만 예, 여기서 별을 볼 수 있기는 있습니다. 어, 예. 오늘 달도 진짜 밝고요. 예. 달이 예. 별도 총총총 떠 있네요. 아까 반딧불이 볼 때도 숲에 약간 별 떠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진짜 하늘에 별을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반딧불은 이제 숲 속에 네. 약간 은하수 같은 느낌. 맞아요, 맞아요. 있는데 진짜 은하수를 예, 은하수, 볼 수 있는 것이죠. 은하수가 있어요, 지금? 지금은 달이 떠가지고요. 네. 지금 은하수는 육안으로 관찰하기는 힘들고요. 은하수 위치는 여기 남동쪽으로 이쪽에 정갈자리. 보이시죠? 저기. 저게 전갈 예. 자리예요? 예. 꼬리가 어디죠? 표시를 해도 될까요? 아시겠어요? 전갈인지? 여기 전갈 자리예요. 사실 중심부거든요.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그럼 어떤 날 오면 실제로 은하수가 쫙 보여요? 네. 실제로 육안으로 광해가 네. 굉장히 적고 그리고 달이 없는 날 그리고 습도가 적은 날 가시면 육안으로도 띠 모양이 보이긴 합니다. 금음 예. 이럴 때 와야 되네요. 예, 그렇죠. 예. 아, 달이라고 써 있어요. 실제 위치하고. 어, 갔네. 오. 오, 하늘 너무 예쁘다. 와, 대낮 같아요, 하늘이. 우와, 레이저. 구름만 없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사진 한 장이 건네는 이야기에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들. 그게 바로 예술의 힘이겠죠? 그냥 마냥 슬프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들면 그런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좀 미묘해집니다. 예술로서 일을 한번 돌아보고 위로받는 전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평온한 일상을 잃어버린 힘겨운 여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줄 반가운 전시회 지금 만나보시죠. 2021년 여름, 대전을 찾아온 특별한 전시회가 있습니다. 모처럼 미술관도 북적북적, 이미 입소문이 뜨거운 것 같죠? 네, 2021년 대전 시립미술관 특별전은 트라우마라는 큰 제목 아래 퓰리처상 사진전 그리고 15분이라는 두 개의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퓰리처상 사진전은 전 세계 최초로 2021년 수상작을 우리 대전에서 전시하면서 묘미가 있고요. 15분은 앤디 워홀, 장 미셸 바스키아 같은 세계적인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917년 조지프 퓰리처가 설립한 이후 전 세계 많은 언론인과 사진 기자들에게 뜨거운 영감을 주고 있는 퓰리처상. 수상 작품이 대전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뭐 가족끼리 오시다 보면 기억하고 있는 사건도 있고 또 새롭게 인식되는 사건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작품 한 작품 보시면서 그 역사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대를 어우르는 그런 교감과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1942년부터 2021년까지 퓰리처상을 수상한 사진 125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세계가 걸어온 역사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포착한 사진들. 그해 가장 역사적이라고 생각되었던 상징들, 그 순간의 모습을 담은 보도자료 사진들은 사진 기자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만의 직업 윤리의식을 갖고 임무를 다하는지 사진 속에서도 그들의 피와 땀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의 참상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네, 이 사진 속에서 피난민들은 대동강 철교에서 추운 겨울날 살아남기 위하여 다리를 힘겹게 건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맥스텍스포에 따르면 너무 날씨가 추워서 손이 얼어 사진 찍기도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피난민들은 생존을 위하여 추운 날씨에 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이 사진 속에서 느껴볼 수 있습니다. 폭격된 대동강 다리, 끊어진 철교를 건너는 아슬아슬한 피난민들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우리에겐 절대 잊을 수 없는 참혹한 전쟁의 얼굴이죠. 지금 묘사되는 걸 보면은 되게 슬픈 상황이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기자들이 찍은 걸 보면은 상당히 좀 유니크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말로 따지면 안 되지만은 다른 사진들도 보면은 사고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사진 기자 입장에선 그냥 마냥 슬프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들면 그런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좀 미묘해집니다. 국가와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자행됐던 수많은 전쟁. 이념 갈등이 만든 피와 눈물들. 참혹한 현장에서 카메라 셔터를 눌러야 했던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만든 역사이자 잊지 말아야 할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개혁과 혁신을 추구했던 대통령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보수 세력인 공산당의 반발이 생겨나자 그의 해임을 요구하고 가둬놓는 사건이 생겨납니다. 이를 그때 당시 쿠데타로 불려지는데요. 그 소련의 보수 세력의 상징인 KGB 국가보안위원회의 창시자 동상을 넘어뜨리는 장면입니다. 74년간 이어져온 사회주의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던 순간에도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가 열리고 나서도 카메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갈등과 상처들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인식할 때 인류는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 순간을 기억하라고 사진은 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 앞엔 또 다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처음 공개하는 올해의 퓰리처 수상작. 최근 백인 경찰관이 과잉으로 진압하여 흑인 남성을 사망하게 이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흑인들이 시위를 하는 모습을 담은 보도자료 사진이 이번 2021년 수상작으로 수상되었습니다. 이 노부부는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비밀막을 가로두고 서로 키스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이 모습에서 코로나19를 이겨내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 그들의 절망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만든 오늘의 사회상. 인류가 그래왔듯 지금의 이 혹독한 트라우마 또한 우리는 분명 잘 이겨낼 겁니다. 이 사진 한 장 한 장에 담긴 생생함 그리고 고통과 슬픔이 전달되는 아주 감명 깊었던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교과서나 책에서 보던 사진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조금 생생했던 것 같고 공감이나 이해 부분에서 되게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마주치는 중요한 순간을 작품으로 표현한 예술가들도 있습니다. 15분. 전시 제목부터 인상적이죠. 사실 전시의 제목은 많은 것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전시가 전하는 메시지, 작가들의 작품의 메시지를 한 번에 함축적으로 전달하는데요. 15분 전시에서는 샹탈 조페, 앤디 워홀, 장 미셸 바스키아 등 우리에게 익숙한 작가들 외에도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통해 다양한 섹션에서 우리가 겪는 상처들을 나누고 또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 15분. 그 한순간이 예술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23명의 작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샹탈 조페의 10대 시리즈입니다. 누구나 겪어왔던 그 시절 특유의 냉소함과 또 차가운 마음을 재치 있고 위트 있게 담은 것이 특징입니다. 샹탈 조페는 인물의 모습을 따뜻하게 그려내는 동시에 굉장히 과감한 붓질을 통해서 그 특징을 드러내는데요. 또한 구도상에서 인물의 머리를 자른다던가 캔버스 사이즈에 인물을 맞추지 않는 과감한 기법을 통해 그 특유의 매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낙서를 예술로 승화시킨 장 미셸 바스키아. 그의 작품엔 살면서 느낀 삶과 죽음,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머, 반가운 이름도 보이네요.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의 작품도 대전을 찾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캔버스백에는 앤디 워홀의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통조림 제품을 예술의 매체로 활용하여 미국의 자본주의와 물질문화를 상징하는 작품으로 선보였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소비하고 탐닉하는 것들. 앤디 워홀은 인간이 버리지 못하는 욕망도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프라모델 설계도를 연상케 하는 이 작품엔 현대 중국 사회의 부조리함을 비판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결국 우리가 겪는 트라우마는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질문을 던지는 작가도 있습니다. 변순철 작가님은 사진 작업을 주로 하는 작가님으로 그가 연구하는 역사 혹은 사회 문화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의식을 중점으로 고민하고 작업으로 승화시키는 작가입니다.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신양민들의 트라우마를 사진으로 기억하고 있는 변순철 작가. 관람객들도 그의 따뜻한 시선을 느끼는 중입니다. 여기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된 수천 장의 셀카를 수집해 그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예술가도 있습니다. 어쩌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는 끊임없이 자신을 표현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천장에 띄워놓은 이 풍선의 정체는 뭘까요? 지금 보시는 작품은 필립 파레노의 스피치 버블스입니다. 수백 개의 하늘에 붙어있는 보라색의 풍선은 어쩌면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둔 말 혹은 이미 전했지만 후회하고 싶었던 말 또 그 속에 담긴 모든 의미와 상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들어왔을 때 보는 순간 약간 물음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살면서 질문도 많이 하고 거기에 답도 하고 저도 많이 살면서 이제 질문도 많이 받고 답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머리 위에 떠있는 1500개의 풍선은 단절된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가 됐던 수많은 말을 상징합니다. 손에서 풍선이 날아가듯 마음속 트라우마도 언젠가 사라질 수 있겠죠. 네, 2021년 대전 시립미술관 특별전 필리처상 사진전과 15분으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가족들과 연인, 친구와 함께 미술관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오실 때 사전 예약은 센스,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인류가 걸어온 역사의 순간을 치열하게 기록한 사진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살면서 느끼는 트라우마를 작품으로 표현한 예술가도 있죠. 모두에게 힘겨운 계절, 올여름 미술관에서 특별한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떠세요? 충주의 여름은 복숭아가 열매 맺는 계절. 충주의 맑은 물, 우수한 토질과 낮과 밤의 큰 기온차로 인해 당도 높고 과즙 풍부한 복숭아가 열린다는데요. 명품 충주 복숭아를 지금 만나봅니다. 충북 충주시 앙성면입니다.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 싱그러운 제철 과일이 익어가고 있는데요. 맛 좋고 당도 높은 충주 복숭아 오늘의 주인공이랍니다. 와, 너무 귀여워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시청 농정과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충주시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을 맡고 있는 충주씨라고 합니다. 아니, 저 가만히만 있어도 쪄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수확을 하고 계세요? 지금보다 더 가면은 맛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수확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냥 더우신데 가서 쉬고 계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 진짜요? 어, 그럼요. 우와, 우렁각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충주시 대신해서 복숭아 수확하는 거 도와드리러 왔거든요. 네. 어떻게 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뜯으면 되는 건가요? 네, 복숭아 수확은 손끝으로 따면 복숭아가 쉽게 물러지기 때문에 복숭아를 아금팡이에 싹 안은 다음에 살짝 옆으로 돌려서 따시면 됩니다. 오, 이렇게. 네. 아. 약간 이렇게 네. 불그스름하게 익은 게, 네. 오, 이것도
아유, 복숭아 수확 잘하시네요. 잠깐 쉬었다 올게요. 네? 아니, 진짜 가세요? 그럼 이 많은 거 저 혼자 다 해요? 아이고, 오늘 고생길 열렸습니다.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 따고 따고 또 따고 우렁각시 이민아 리포터 열심히 복숭아를 수확합니다. 오, 많이 땄네요. 아, 너무 덥네. 에이, 모르겠다. 이래 싸. 먹을 자격 있어. 응. 와, 완전 맛있어. 꿀맛, 꿀맛 진짜. 완전 달아요. 복숭아의 장점인 햇빛, 물 모든 기후 조건을 잘 갖추어져 있어서 아주 맛있는 복숭아 생산하기에 딱 좋은 지역입니다. 장마도 일찍 끝나고 당도도 최고조로 돼 있어서 아주 맛있는 복숭아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맛 좋고 당도 높은 충주 복숭아. 이민아 리포터가 열심히 수확하는 동안 충주 씨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쉬고 있으라 그랬다고 이렇게 마냥 쉬고 있으면 어떡해요? 저 안 쉬었어요. 일하고 있었어요. 일하고 있었다고요? 네, 이 맛있는 충주 복숭아를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릴까 그걸 고민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홍보하실 건데요? 어떻게냐고요? 바로 요렇게요. 해가 타러 해 꿀맛 저 세상에 달콤한 달다 타러 JMP 충주 복숭아. 한편 가수원에서 수확한 명품 충주 복숭아가 소비자에게 가기 위해서는 이곳을 거쳐야 한다는데요. 탐스럽게 잘 익은 복숭아를 선별하고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충주 씨도 어느새 이곳에 와서 일을 하고 있었네요. 아니, 언제 또 여기 와 있었어요? 아유, 아까부터 왔죠. 우와, 근데 딱 봐도 복숭아가 엄청 많은데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충주에서 생산된 복숭아를 포장하고 선별하는 선별장이에요. 아, 선별장이구나. 네, 아우, 제가 되게 바쁜 수달인데 계속 보고만 있을까요? 빨리 가서 거들어요. 네, 아니. 바쁘다 바빠. 이민아 리포터 오늘 할 일이 많습니다. 왜 근데 이거 어떻게 포장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호수를 이렇게 넣으시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쪽에도 봐야 돼요. 여기 파츠가 있나 없나 일단은 요거 이렇게. 아, 이렇게. 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줄을 맞춰서 이렇게 줄을 파손으로 그래야 복숭아가 예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보기 좋은 복숭아가 먹기도 좋답니다. 예쁜 복숭아 맛있게 드세요. 초기에는 하루 4천에서 5천 박스, 하반기로 올라가면은 1일 8천에서 11,000 박스까지 이렇게 소화량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 작업이 한창인 작업장에서 충주 씨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충주 씨, 춤 실력으로 공무원에 뽑혔나요? 아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놀고만 있고 일 안 하세요? 혼자 노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이따가 복숭아를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민아 씨가 사는 사람이라 생각해봐요. 그냥 너무 평범하게 복숭아 사세요. 네. 복숭아 있어 이러면 팔리겠어요? 그쵸, 잘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네. 이게 춤을 추면서 그게 제일 못할 거예요. 이렇게. 아, 잠깐 댄스 교실. 이민아 리포터 복숭아를 잘 팔기 위한 필승 댄스를 전수받습니다. 충주시로부터 복숭아 댄스를 전수받은 이민아 리포터.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로 향했는데요. 이곳은 충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들을 전시, 홍보, 판매하는 곳이랍니다. 여기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음식들이 다 충주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과도 있고. 와, 사과도 있고. 작년 사과. 여기 충주시 보이시죠? 네. 이게 막 나오기 시작. 옥수수, 또 국가. 없는 게 없어요.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상태고, 또 저희 충주시 입장에서는 우리 충주시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장입니다. 잠깐만, 근데 우리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왜요? 아, 왜긴 왜야. 우리 아까 복숭아 춤배웠잖아요, 나한테. 네. 가가지고 호객 행위야 그랬잖아요, 우리. 아, 우리 오늘 완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빨리 가요, 빨리. 해 꿀맛
충주 복숭아 판매를 위한 복숭아 댄스입니다. 달다 타러 JMP 충주 복숭아. 복숭아 네가 갑이다. 오지고 치는구나. 다른 복숭아는 가라. 옆에 복숭아가 좀 맛있어 보여가지고 하나 사게 됐고, 여기서 잠깐 먹어보니까 맛도 되게 좀 달달하고 식감도 아삭아삭해서 맛있어서 한 박스 더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맛있으니까 사먹는 거죠? 먹을 때 상큼하면서 좀 이렇게 아삭거리는 맛? 충주 복숭아! 네가 갑이다! 충주 복숭아 많이 사랑해주세요! 바다의 꿀맛 저 세상에 뜨거운 태양 아래 아삭하고 달콤하게 익은 충주 복숭아가 있습니다. 아주 빵빵 달고 맛있는 핵꿀맛. 충주 명품 복숭아로 기분 좋은 여름의 맛을 느껴보세요. 달다 타러 JMP 충주 복숭아. 안녕하세요. 5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 방역사 힘내소입니다. 끝날 때 끝나지 않느니 코로나 그리고 무더위까지 지친다. 지쳐. 저처럼 우울하고 무기력하신 분들은 좀 많으시죠. 이럴수록 기운을 내야 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스트레스 풀러 오락실로 한번 가보시죠. 가수! 힘내라 소상공인 힘내소가 간다. 코로나19와 찜통더위에 점점 쌓여가는 스트레스. 답답한 가슴 시원하게 풀어줄 곳으로 출발합니다. 대전시 복명동에 위치한 오락실을 찾아갑니다. 먼저 체온 측정기로 정상 체온임을 확인하고요. 꼼꼼하게 손 소독도 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이죠. 이야, 저를 반겨주는 게임기의 기계음들. 저도 오락실 오랜만에 와보는데 종류도 그렇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네요. 그런데 이 넓은 공간에 지금 영업을 오픈한 시간이거든요. 아무도 안 계십니다. 오, 일하시는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코로나 영향으로 손님이 없어 넓은 오락실이 더 썰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드디어 직원을 발견했구나 싶었는데 이분이 바로 2017년 오락실을 창업한 송재현 대표입니다. 저는 처음에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게 오락실인 줄 알고 왔는데 규모도 상당하고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오락실을 기본으로 이제 뭐 인형 뽑기, 그리고 PC방, 노래방, 그리고 이제 체감형 게임기들, 뭐 VR 양궁, 사격들로 구성되어 있는 오락실 복합 놀이 시설이고요. 규모로 따지면 약 한 700평 정도의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놀란 거는 이 넓은 공간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휑하더라고요. 네. 요즘 코로나19로 네,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뭐 수치상으로 얘기하자면은 코로나 처음에는 터진 처음에는 한 70% 정도 감소를 했었고, 지금은 많이 회복한다고 했는데도 예년에 비해서 한 40% 정도는 감소한 상태예요. 매출이 감소할수록 직원 수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위기가 오래가지 않기를 바랄 뿐인데요. 기계 수리도 직접 할 만큼 애정이 남다릅니다. 어쨌든 돈을 벌어다 주는 이제 귀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빰빰빰빰빰빰. 스포츠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끝난 올림픽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스포츠전으로 들어갑니다. 빰빰빰빰빰빰. 세계인이 사랑하는 스포츠 농구, 오락실 게임으로도 즐길 수 있는데요. 손이 안 보이죠? 슉슉슉. 왕년의 실력 좀 뽐내봤습니다. 게임 오버. 옛날에는 놓치는 공 거의 없었거든요. 좀 거리가 좀 더 멀어졌나요? 공의 무게의 차이인가? 아, 아쉽습니다. 자, 그래도 농구 경기 이 정도면 한 은메달 정도 획득했다고 치고요. 다음 경기장으로 갑니다. 야, 이번에는 야구. 오, 또 야구 참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야구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여기서 잠깐, 힘내소의 야구 실력은 어떨까요? 보시죠. 오, 이거 못 맞추지. 아직 적응 중입니다. 바지 좀 올리고 이번에 제대로 도전합니다.
좋습니다. 쭉쭉 뻗어나가는 공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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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2대0 힘내서 팀 승리. 동전 100개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곳 코인 노래방에서 이제 일회용 마이크 커버는 필수가 됐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감염 연결고리로 거론되며 손님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예전처럼 목이 쉬어라 다 같이 즐겁게 노래 부르는 날이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장사가 잘 됐겠어요. 예전에는 이제 웨이팅이 생길 정도로 이제 방이 꽉 차 있었죠. 지금은 네. 이렇게 또 비어 있지만 네, 텅텅 비어 있죠. 고객분들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네. 업주 입장에서도 이제 코인 노래방에서 참 예민하고 신경 네. 쓰시는 것도 많으시겠어요.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이어서 이제 손님들이 이용하시기에 조금 이제 불안한 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독 환기는 기본이고요. 마이크 커버도 이제 손님들이 다 이제 가져가실 수 있게 비치해 놓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힘내서의 특별 선물까지 더해지면 더욱 안심하고 게임의 재미를 누릴 수 있을 텐데요. 항상 경계심을 놓치지 말고 이용하는 손님들도 각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죠. 여기는 또 뭐예요? 여기는 이제 스나이퍼 사격인데 네. 탄이 야광으로 나가서 이제 추적할 수 있는 와 네, 궤도를 추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신기하네요. 점점 발전하는 거네요. 네. 근데 저랑 한판 사격 대결 한번 하실까요? 아 둘이서 대결? 네. 제가 또 군대에 있을 때 일발백중 네. 아 제가 또 명사수였거든요. 네네. 백발백중인데 가능하시겠어요? 가능합니다. 잘하세요? 저도 뭐 특등사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사격 대결, 진짜 사나이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매장 청소를 건 대결 결과는 잠시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얼마 만에 잡아본 총인가요? 저도 어색하더라고요. 하지만 승부는 승부. 총을 잡고 관역을 향해 탕탕 쏴봅니다. 근데 어째 명중률이 대표님보다 떨어지는 것 같죠? 분명 표적을 향해 쐈는데 총알이 중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이제 남은 총알은 더 이상 없고요. 결과가 나올 차례! 83-79! 야, 제가 이겼습니다. 총이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아, 똑같은 제품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상하네. 그럴 리가 없는데. 아, 탄자권 형성은 잘 됐는데. 와, 이상하네. 특등사수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패배는 깔끔하게 인정을 해야지요. 제가 청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나이퍼 사격 확실히 재밌네요. 오, 실감나요. 결과에는 깔끔히 승복할 줄 아는 힘내서 넓은 매장 관리하기 힘든 대표님을 위해 또 찾아오는 손님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게 손이 닿을 만한 곳을 찬찬히 살펴보고 꼼꼼히 닦았습니다. 과거 오락실을 운영한 아버지를 보고 자란 송재현 대표. 자신도 세상의 모든 재미난 놀거리를 한 곳에 모아 복합 놀이시설을 만들었는데요. 창업 초기와 달리 하나의 아빠가 되면서 오락실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가슴이 뿌듯하답니다. 또 앞으로 이 공간을 조금 다르게 운영하고 싶은 욕심도 있으시다고요. 네, 이제 저희 매장이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친구들한테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서 좀 저 어린 초등학생 친구들 그리고 저학년 친구들이 더 즐겁게 놀 수 있는 정말 남녀노소가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애 데리고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추억의 오락부터 최신 트렌드의 게임까지 친구끼리, 연인끼리, 가족끼리 즐기면 좋을 놀이가 가득한데요. 점점 길어지는 코로나19 영향에 어려운 상황을 하루하루 버티는 대표님과 오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손님들에게는 힘겨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게임을 즐길 그날이 올 때까지 대한민국 오락실 사장님들 모두 힘내소!
북지는 삼복더위, 집 나간 입맛 되돌리는 특급 보양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오, 더워라! 아니, 이렇게 더운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저기 가게 쓰려고 고추 좀 따고 있어요. 아니, 보양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고작 고추라니... 이게 무슨 일이죠? 여기에 오면 그 여름 보양식의 끝판왕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온 거거든요. 아, 맞아요? 네네,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알 거예요. 올여름 보양식의 끝판왕 개봉 박두. 대한민국에서 삼복을 거뜬히 나려면 닭 한 마리, 오리 한 마리 정도는 먹어주는 게 국룰. 특히 몸에 좋은 약재 넣고 푹 삶은 백숙 하나면 여름 몸보신 끝. 아, 여름철 보양식의 끝판왕 바로 이거였습니다. 백숙, 백숙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백숙은 말이죠, 제가 늘 먹던 그 뽀얀 국물이 나는 백숙과는 뭔가가 다릅니다. 때깔부터 확실히 다른 이 백숙의 정체 뭘까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뭔가요? 아, 저희는 능이 버섯을 우려서 아무래도 이렇게 검은 색깔이 나는데, 여름 보양식의 대표주자 오리와 버섯들의 황제 능이버섯의 환상 콜라보인 능이버섯 오리백숙. 건강 만점 오리에 통마늘과 감자, 월계 수잎 넣고 사장님표 특제 육수를 부어주는데요. 이 육수의 주재료가 바로 이 능이버섯이란 말씀. 자, 이제 이 모든 재료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푹 삶아볼까요? 야들야들 오리의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압력밥솥에서 30분 이상 충분히 끓여주시고요. 끓여진 오리백숙의 국물은 기름기 살짝 걷어내 담배 깔끔한 맛을 살립니다. 사장님표 텃밭에서 공수한 대파와 부추 올리고 화룡점정 능이버섯으로 화려한 토핑을 마무리. 다시 한번 손님상에서 바글바글 끓여주면 올여름 최고의 보양식이 완성됩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 오, 사장님이 다리를 주셨어. 귀한 다리. 다리살 통통한 거 보이시죠? 한번 맛을 볼게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오늘도 여지없이 열리는 지은씨의 진실의 미간. 야들야들 촉촉하고 부드러운 오리 속살과 끓일수록 능이버섯 향이 짙어져가는 국물의 조화가 그야말로 일품. 그거 아세요? 이건 음식이 아닙니다. 맛과 향, 영양까지 찐인 약이라고요. 여기에 텃밭에서 갔다 온 아삭이 고추 한 입이면 히트다 히트. 올여름 원규 회복은 이거면 끝이네요. 와, 맛있어. 아, 형님, 아니 너무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제가 몸보신 최대로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고 갑니다. 아니 이거 네. 조금 더 드실 게 남았어요. 가시면 안 돼요. 요거. 네. 이게 네. 뭐예요? 역시 한국인이라면 밥으로 마무리를 해야죠. 그런데 색이 왜 이러죠? 사장님, 그런데 말이죠. 이상합니다. 아니 제가 늘 먹던 밥은 하얀색인데 이건 밥 색깔도 좀 다르네요. 이것도 능이 올린 그 능이 국물이라서 밥이 이렇게 좀 거무스름하게 돼 있어요. 능이버섯 우린 물로 밥을 지어 밥알 한알까지도 영양으로 꽉 채웠는데요. 남은 국물에 이렇게 찐득하게 끓여먹는 죽도 별미라네요. 고기 못지않은 능이버섯의 쫄깃한 식감과 입안 가득 퍼지는 능이의 맛의 향연. 정말 최고네요. 와, 죽까지 진짜. 죽이 맛이 괜찮지? 너무 죽이게 맛있어요. 와. 와. 여러분, 혹시 더위에 지치셨나요? 입맛이 없으신가요? 그럴 땐 뭐다? 능이버섯 드시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자, 여름 보양식 두 번째 맛집은요? 순대국? 자,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의외의 여름 보양식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가보시죠. 보양식을 찾아 주방으로 급습. 그런데 이건 중식화구? 분명 메인은 순대국인 것 같은데. 일단 사장님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각종 재료들을 팬에 넣고 불맛과 함께 현란한 손목 스냅을 사랑하는 사장님.
비주얼을 보아하니 그냥 일반 중국집의 짬뽕 같은데요.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짬뽕에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네요. 이런 짬뽕은 처음 봐요. 이렇게 들어갔다고요? 예, 제가 순댓국집이라서. 잠시 후 사장님만의 핏살기 메뉴 짬뽕의 비밀을 공개할게요. 이번엔 하절기 히트 메뉴 명태 회복수납쇼. 절인 무 위에 채썬 오이, 그 위에 매콤달콤 명태회 올린 후 삶은 계란으로 토핑 준비 완료. 이제 면을 삶습니다. 끓는 물에 소면 국수 푹푹 삶아 찬물에서 시원하게 냉수 마찰을 해주면 탱글탱글 면발 살아나고 살얼음 동동. 한번 맛보면 등골까지 쏠쏠해지는 사장님표 육수로 맛의 베이스를 완성합니다. 우와, 정말 살 떨리게 시원해 보이죠? 여기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아 올렸던 토핑으로 마무리하면 손님들 더위 사냥 준비 끝! 짬뽕과 회국수? 과연 여러분은 어떤 걸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 그런데 말이죠, 제가 오늘 이 특별한 여름 보양식을 찾아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짬뽕, 그냥 국수 같거든요. 이게 특별한 보양식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소 위를 넣은 짬뽕이고요. 이거는 이 영서지방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명태회를 가지고 제가 직접 물의 느낌의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소의 양과 명태회가 이곳 보양식의 포인트! 특히 명태회는 속초가 고향인 사장님이 자존심을 걸고 만드는 음식이라고 해요. 또 양은 비타민과 단백질이 풍부해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자주 사용되는 식재료였죠. 그럼 먼저 사장님의 야심작 우양짬뽕부터 맛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일반 짬뽕에 비해서 뭔가 이 기름기는 잡아주면서 깊고 구수한 맛이 마치 사골 국물을 먹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우, 깊어요, 깊어. 아예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우양짬뽕. 와. 동절기에만 판매하던 메뉴를 사계절 메뉴로 바꾼 이유가 바로 이거라네요. 이번에는 새콤달콤 여름 입맛 살려주는 명태 회국수를 맛볼까요? 와, 이건 진짜 침이 막 고인다. 우와. 침샘 폭발 비주얼. 오, 진짜 맛있겠네요. 아, 이거 부는 거 아니죠? 아. 사장님표 명태 회국수는 냉면과 물회의 장점만을 살려서 만들었다는데요. 오랫동안 숙성한 칼칼하고 시원한 육수의 깊은 맛이 맛의 포인트라네요. 그런데 명태는 우리 건강에도 좋은데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 명태는 다이어트에도 좋고 숙취 해소에도 좋고 심지어 눈 건강에까지 도움이 됩니다. 그런 명태가 이 국수에 들어가서 시원함과 함께 마지막으로 아주 강렬한 그 인상적인 맛을 남겨주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이 평소에 먹던 냉면이나 막국수와는 전혀 다른 정말 이색적인 보양식이 확실합니다. 여름철에만 맛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맛보셔야 합니다. 별미 별미! 펄펄 끓는 한반도의 여름을 정면으로 마주한 당신께 추천합니다. 맛과 향은 물론 영양까지 찐인 산속의 고기 능이버섯 오리백숙. 소의 양을 넣어 쫄깃한 식감은 물론 영양까지 업그레이드 시킨 우양짬뽕. 새콤달콤 등골 서늘한 더위 잡는 명태 회국수까지. 올여름 나만의 보양식으로 더위는 잡고 입맛은 살리고 건강까지 챙겨보세요. 여러분도 이 맛있는 보양식들 드시고 그 어느 때보다 슬기로운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교과서에서 봤던 경주는 잠시 잊고 경주를 새롭게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경주를 보여드릴게요. 비어있는 듯 보이지만 꽉 차있고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곳. 자세히 보아야 제대로 보이는 경주의 찐 매력 탐구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포항 MBC 아나운서 장혜린입니다. 오늘부터 경주의 매력 탐방을 함께하게 됐는데 두근두근 너무 설레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퀴즈 풀고 가셔야 되는데요. 퀴즈요? 아 맞다. 매력 탐방 함께 하려면 이 OX 퀴즈 관문을 넘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처음이니까 쉬운 문제만 내주실 거죠? 아나운서 장혜린에서 경주를 알지 못하는 장혜린으로 본격 여행에 앞서 OX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황룡사라는 사찰 이름은 중국의 주요 불교 유적지인 황룡산에서 따왔다? 오! 신라시대 불교가 중국에서 들어왔으니까 이 황룡사란 이름도 중국의 황룡산에서 따오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문제부터 틀렸네요. 다음 문제 나갑니다. 황룡사의 착공에서 완공까지 90년이 넘게 걸렸다? X. 황룡사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이 90년까지는 안 걸리지 않았을까요? 한 반세기, 50년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 아이, 이번에도 틀렸습니다. 자, 황룡사 9층 목탑은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오! 9층 목탑은 너무 크니까 사람이 올라갈 수 있게 구조적으로 잘 해놓지 않았을까요? 와우, 정답입니다.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밖에 못 맞춰서 너무 아쉬운데요. 얼른 공부해서 경주 잘하는 혜린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분의 도움이 필요하죠. 바로 우리의 경주 문화재 과외 선생님, 전경효 주무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자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신라의 향기가 스며있는 노천박물관. 그 많고 많은 유적지 가운데 오늘은 황룡사 터가 품고 있는 보석 같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봅니다. 주무관님, 너무 넓고 큰데요? 제가 책에서 배웠을 때는 이 정도 클 줄은 몰랐는데 정말 넓고 크네요. 제가 책에서 배웠을 때 이 황룡사 이름의 뜻을 잘 알지 못했는데 황룡사 이름의 뜻과 유래는 뭘까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제 신라 진흥왕이 553년에 이곳에 이제 새로운 궁궐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런룡이 나타나자 절로 바꿔서 이제 황룡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황을 누룰 황이 아닌 이제 임금 황자를 썼는데 이러한 점을 통해서 이 사찰이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국가 주도로 건립된 중요한 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황룡사의 뜻이 그런 거였군요. 월성 동북쪽에 자리한 황룡사는 신라 최대의 호국 사찰이었는데요. 현재는 아쉽게도 탑도 절도 흔적 없이 사라졌지만 황룡사의 빈터만 봐도 예사롭지 않은 위엄을 짐작하게 합니다. 주무관님, 오늘날까지 남아있지 않아서 너무나 아쉬운데요. 이게 오늘날까지 남아있었으면 너무 크고 멋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터의 규모만 봐도 공사기간이 꽤 걸렸을 것 같은데 이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553년에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이제 569년에 담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45년에 이제 구추목탑이 완성되었는데 이제 담장 완성 기준으로 보면 이제 17년, 주요 건물과 이제 구추목탑 완성 기준으로 보면 93년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제 절의 면적이 약 8만 제곱미터였고 기록에 따르면 이 일대를 용궁이라고 했습니다. 용은 이제 물과 관련된 동물이기 때문에 이 일대가 이제 저습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저습지를 메우고 이제 기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처럼 오랜 기간이 걸렸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93년에 걸친 대역사를 통해 완성된 황룡사. 신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고려시대까지도 국가주도로 수리가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시대를 뛰어넘어 중요한 사찰로 대접을 받던 황룡사를 더욱 빛낸 것은 바로 9층 목탑입니다. 주무관님, 황룡사 하면 황룡산 9층 목탑이 떠오르는데 바로 이 자리가 그 9층 목탑이 있었던 자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경주타워 가서 그 9층 목탑 모형을 봤는데 정말 크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던 9층 목탑이 어쩌다가 사라지게 된 건가요? 그 황룡사 9층 목탑은 이제 1238년 몽골의 침입에 의해서 불타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 이제 황룡사 터는 방치되었고 어느 순간 이제 주변으로 이제 논밭과 민가가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불상과
그리고 건물 그리고 구축 목탑이 있었던 자리에 주춧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수많은 돌들이 그 구축 목탑을 받치고 있던 기둥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돌들이 이제 구축 목탑을 받치고 있었던 돌이고 이제 가운데 있는 큰 돌이 이제 구축 목탑 중심에서 중심 기둥을 받치고 있었던 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황룡사 구축 목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모습을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황룡사 역사문화관. 이곳에서 황룡사 구축 목탑의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황룡사 구축 목탑 모형 앞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크기가 원래 실제 크기의 10분의 1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크기는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오늘 황룡사 구축탑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못 들은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탑은 이제 신라의 고승인 자장의 건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탑입니다. 이제 삼국유사에 따르면 이제 백제의 장인인 아비지가 이제 건축을 담당했고 이제 김춘추의 아버지인 김용춘이 공사 감독을 맡았다고 합니다. 탑의 높이는 이제 탑 위쪽의 장식물까지 합쳐서 80m 정도 되고 그리고 9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개라는 숫자는 당시 신라를 둘러싸고 있던 이제 9개의 국가나 민족을 의미하는데 이제 이들 국가나 민족을 이제 항복시키려는 의미에서 만든 호국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X 퀴즈에서 제가 딱 맞힌 한 문제가 있는데 이 황룡사 구축 목탑을 사람이 올라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정말인가요? 고려 후기의 이제 스님인 해심과 이제 문신이었던 김극기가 남긴 시어야 하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이제 주변의 난간에서 이제 주위를 둘러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으로 봤을 때 이제 황룡사 구축 목탑은 이제 난간에서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황룡사 구축 목탑은 이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도 함께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역사 유적지이자 역사책에서도 자주 봤던 황룡사와 구축 목탑. 하지만 이렇게 직접 그 땅을 밟으며 그 시간을 오롯이 느껴야만 황룡사터의 찐 매력을 찾을 수 있답니다. 오늘 만나본 황룡사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경주의 대표적인 역사 유적지인데요. 이 그냥 보는 것과 제대로 알고 보는 것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는 경주. 다음에는 어떤 숨은 매력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다시 만나는 경주였습니다. 황룡사와 구축 목탑이 품고 있는 깊고 넓은 역사 이야기. 그 흥미로운 시간 여행을 여러분에게도 강력 추천합니다.